장미로 물 들이는 묵이동. 예. 묵이동. 중랑천 일대에서 장미 축제 이루어지죠. 예. 거기서 할 때 팔았던 겁니다. 예. 장미 막걸리 안 흔들었을 때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네요. 흔들면 이렇게 되고, 예. 색깔이 조금 주황색이네요. 한번 요거는 놔두고, 요거는 놔두고 흔든 걸로 한번 먹어볼까요? 흔든 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안 뜯어져. 식용 장미가 들어간 장미 막걸리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흔드니까 이렇게 변했네요. 색깔이 이런 식으로 좀 막 두유 같아. 두유. 그냥 막걸리 맛이네요. 특별히 뭐 장미 향이 들어간, 장미 향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꽃향이 끝에 나네. 장미 향이 좋습니다. 그 다음이 안주로는 미니족, 두족에 9,900원, 식자재 마트에서 사온 미니족 아주 좋습니다. 예. 미니족발. 이거 좀 볶고 먹을까? 네. 미니족. 미니족입니다. 맛있네.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, 안 뜯어져. 막걸리 한 잔. 장미 막걸리 한 잔. 아. 미니조개. 족발은 이렇게 통째로 뜯어야 맛있어. 아, 장미 막걸리 이거 한 병에 6,000원짜리야. 좀 비쌉니다. 일일이 수제도 만든 거라서 비싸. 아우, 6,000원짜리 먹으니까 고급스레다가 한 병에 6,000원이에요. 6,000원. 아, 맛은 있는데 좀 먹기가 불편하네. 요거 해가지고 뼈 분해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. 지금까지 장미 막걸리 미니족 하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천, 구독, 좋아요, 추천 눌러주시고요. 깜빡했네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